5시요, 5시. 아. 지금 이 깜깜한 밤에 지금 저 돌문으로 잡는다고. 예. 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유. 또 일찍은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문으로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한번 잡으러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자, 여러분들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12분 네, 출발합니다. 삐 하면은 삐가 네. 하는 거고 아~ 삐삐가 올려서 이제 포인트를 이동한다는 거. 삐 이게 삐 할 때는 여기서부터 낚시를 시작해라. 예, 뭐 이제 삐 하면 낚시를 해라. 아하. 아, 바로바로 이렇게 좀 바로바로 이동을 하네요, 이렇게. 안 나오면 좀 바로바로. 아, 놓자마자 이게 누가 낚시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으니까 안 나오면 바로 철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미끼를 보니까 저는 이제 지렁이나 이런 거로만 해가지고 낚시를 해봤는데, 네네네. 이거 지금 뭐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애기라고. 애기? 예, 예. 문어 애기라고 이걸로 이제 아. 문어를 유혹해가지고 네. 잡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문어니까. 네. 오, 이게 살짝 이제 감고 네.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이제 액션을 주는 거예요. 아,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살아있는 거다? 네, 살아있는 거. 아~ 그래서 문어를 유혹을 하는 거. 아하, 그래서 한번 문어로 한번 유혹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날이 근데 좀 선선해지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도. 오케이, 자, 갑시다. 살짝 감았다가 줄을 풀고 어? 뭐죠? 아, 잠깐만 올려주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여에 걸렸다고 이제 다시 끼워야 되는 예. 거네. 아, 등이 좀 설렜습니다. 아, 잡은 줄 알고 아, 아쉽네. 옷을 걸었습니다. 아. 올라와, 올라, 올라와. 네, 지금 오, 이게 문어를 좀 먼저 집어넣네요. 저희가 이거를 서비스로 그냥 네. 문어라면을 좀 끓여드리거든요. 아. 어, 잠시만요. 아, 근데. 아, 밀렸다! 야! 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네.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오,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자, 드디어 나왔어. 저도 한 마리. 뭐가 이상하더라고. 살짝 좀 묵직한 게 느껴지더라고. 아. 야, 라면 끓인다고 그거 지금 구경하다가 낚싯대를 안 놓고 있었는데 야 이거 좀 걷어 올렸으면 이것도 못 잡았겠네. 어우 소만 봤습니다. 야 이야 뭐야? 오 잡았다. 아 바닥 걸린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와. 그 맛에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야, 바닥에 걸린 줄 알고 쓱 했는데 야, 이게 돌에 좀 붙나 보네요. 이렇게. 오. 자. 자,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야, 두 마리째. 야. 뭐 안 먹어 봐도 야, 이미 비주얼부터 해가지고 아직 끓기도 전인데 맛있어 보여요. 자, 야, 지금 예, 이제 서비스로 해주시는 이 문어 라면. 자, 제 건 특별히 예, 통으로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요? 전혀 즐기지 않아요. 전혀 즐기지 않고 이 가림 쪽 산은 쫀득쫀득하고 진짜 살아있고 그리고 빨판이 있는데 이게 오도오도하면 굉장히 좀 재미난 식감이 납니다. 엄청 맛있죠. 꼭 문어낚시 혹시 와보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 맛을 안 즐기고 가면 안 됩니다.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이것까지 즐기고 가세요. 손맛, 아, 그리고 입맛. 아. 최고입니다, 진짜. 이게 낚시와 별개로 이게 배를 타고 포인트를 자꾸 이동하는데, 아, 여수를 이게 바닷길로 해가지고 한 바퀴 싹다 도는 어떤 그 여행을 하는, 굳이 뭐 낚시의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아, 좀 멋있는 이 배경을 보는 이런 또 기쁨도 상당합니다. 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돌문어를 낚시를 가셨는데 못 잡으셨다,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혀 낚시를 못 잡으셨다고 해도 충분히 이 돌문어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던 곳인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랑 함께 한번 가보시죠. 여수에 오시면요 진짜 이건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 돌문어 삼합. 이걸 안 드셨으면 여수 와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돌문어 하나 먼저. 아, 진짜 지금 딱 맞게 익었어요. 질기지 않고 거기다가 버터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쫙 들어오면서 이 빨판은 또 이렇게 꼬득꼬득한 식감이 굉장히 훌륭하고 김치향까지 딱 잘 배가지고 진짜 훌륭한 음식이 됐습니다. 문어 자체만 먹어봐도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돌문어 삼합이니까 삼합으로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어 그리고 삼겹살. 자, 닭김치를 고소하면서 기름진 삼겹살, 쫀득한 문어, 그리고 쫀득함을 좀 더 함께해줄 키조개 반장, 그리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막 우러나오는 게 갓김치에서 깊은 맛을 위로 싹 올려주고 있어요. 와, 이번에는 삼합에 충실하게 이걸 김치를 덜덜덜 말아요. 이렇게 물 마듯이 딱 말아서 익은 삼겹살의 살 느낌이 좀 단단한 느낌 나잖아요. 살짝 단단한 느낌 날 때 거기 좀 쫀득한 문어가 섞여주면서 뭔가 완벽해진 하모니가 되는 것 같아요. 부족감을 좀 더 채워주는, 거기다가 깔끔하게 김치까지 해가지고 딱 말려서 들어가니까 이야, 금상첨화. 이야, 세 가지의 조합. 이 훌륭한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는데 살짝 고개를 돌리면 아, 여기 이탈리아 같아요. 무슨 진짜 어디 이태리 해변가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낚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훌륭한 음식, 그리고 멋있는 뷰,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맛과 먹과 낭만이 있는 여수로 놀러오세요. 아, 진짜 잡.